창피해요. 안경 바꿨죠? 전 예수입니다. 책 읽을 거예요, 오늘. 어떤 책이냐면 해줄게. 아픈 거 있어요? 아니요. 연순 요즘에 배가 아픕니다. 왜요? 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안 좋대요. 담배보다 안 좋대요. 어쩌면. 그러니까 차가운 물을 마시면 배가 아프대요. 소화 안 된대요. 그러면 근데 수박을 먹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박은 그냥 미지근한 물 마셔야 돼요. 하여튼 근데 차가운 물이랑 미지근한 물이랑 섞어서 먹으면 좋아요. 저 좋아요? 좋아요 구독해줘요. 하여튼 이거 낼게요. 한 피씩 한 피씩 누가 먼저? 연습 먼저. 가위바위보. Yeah. 안 넘진 거 가위바위보. Yeah. 누가 먼저? 연습 먼저. 오케이. 옛날에 어느 살꽃 마을에 말뚝이가 살았어요. 어느 날 말뚝이는 나무를 하러 깊은 산에 들어갔어요. 쿵쿵, 와죽은 뚝딱. 말뚝이는 열심히 나무를 베었어요. 아이고 배야.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말뚝이는 얼른 풀숲으로 들어갔어요. 이거요. 쫙쫙 말뚝이는 물똥을 쌌어요. 밑을 닦아야지. 말뚝이는 옆에 있는 나뭇잎들을 움켜 잡았어요. 말뚝이는 에쿠쿠, 나뭇잎과 함께 조그만한 도깨비가 끌려 나왔어요. 저 머리끼였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엉덩이가 앞에 있어요. 진짜 그렇죠? 엉덩이가 앞에 있죠, 여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요즘에 물똥이 싸긴 해요. 어쨌든 바다 물똥이 싸긴 해요. 하여튼 살려주세요. 저는 약초 도깨비예요. 아픈 데를 나으게 해드릴게요. 도깨비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맺혔어요. 아픈 데가 낫게 해준다고? 그럼 배탈도 낫게 할수 있어? 말뚝이가 물었어요. 그럼요. 이건 삶아서 국물을 마셔보세요. 도깨비가 이지풀을 뽑아서 내밀었어요. 말뚝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연수도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이 자루에 들어가 있어. 내 말이 참말이면 풀어줄게. 말뚝이는 도깨비를 자루에 넣어 가지고 들어왔어요. 꿀꺽꿀꺽 말뚝이는 이질풀을 삶아서 국물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물똥이 멈추었어요. 이야, 신기하다. 말뚝이는 이미 벌어졌어요. 어떻게 버렸나요? 한 이만큼 벌어졌겠죠? 동생이 울면서 들어왔어요. 왜 우니? 발투이가 말했어요. 콩을 구워 먹다가 손이 되었어. 동생이 훌쩍거리면서 말했어요. 얼른 이 물을 마셔봐. 금방 나을 거야. 말뚝이는 동생에게 이지풀을 삶은 물을 주었어요. 으아, 향은 엉터리야. 손이 더 아파. 동생이 더 크게 울었어요. 손이 베었을 때는 이거 마시면 안 되나 봐요. 신기하다. 말뚝이는 도깨비한테 달려갔어요. 순 엉터리야. 이질풀을 삶아서 마셔도 안 낫잖아. 말뚝이가 도깨비에게 따졌어요. 아직도 물똥이 나와요?
깨비가 물었어요. 아니, 나 말고 내 동생이 불에 손을 대었단 말이야. 말뚝이가 쏘아 붙였어요. 아이고, 그럴 때는 부츠를 찍어서 붙여줘야 해요. 약초 도깨비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와, 저도 양을 서로서로 달는 거예요. 근데 약초로 여러 가지를 할수 있네요.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많네요. 그래요. 피나도 날수 있나요? 잘 몰라요, 해피도. 궁금하다. 말뚝이는 부츠리 찍어서 동생의 손에 붙여주었어요. 훨씬 덜 아프다. 동생이 씩 웃었어요. 아이고, 아파라. 그때 부엌에서 말뚝이 엄마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말뚝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이고, 칼을 베었어. 피네. 저 물어봤던 피. 말뚝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유, 칼이 손가락이, 뭐야? 말뚝이 엄마가 손이 싸주었어요. 이거요. 역시 약초는 짱이에요. 근데 안 나왔을걸요? 그러게요. 약초 산줄 아는 사람. 야, 구이초. 약초. 빨리 손을 내미세요. 내가 붙여드릴게요. 말뚝이는 부츠를 찍어서 엄마 손에 얹어주었어요. 엄마는 손에선 피가 자꾸 났어요. 피가 안 그치네. 말뚝이는 걱정스러웠어요. 말뚝이는 다시 도끼한테 달려왔어요. 에이, 부츠를 붙였는데도 안 났잖아. 말뚝이가 씩씩 걸었어요. 아직도 된 데가 봐요? 도끼가 물었어요. 된게 아니고 칼에 손이 베었어. 말뚝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유, 그럴 때는 수건 씻어서 붙여야 해요. 약초 도깨비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한숨 쉬지 말아요. 하여튼, 익으세요. 말뚝이는 숙을 찍어서 엄마 손에 얹어주었어요. 야, 피가 금방 그치네. 엄마가 말뚝이를 쓰다듬었어요. 말뚝이는 우쭐해졌어요. 다 약초 도깨비예요. 근데 약초 도깨비 하나겠다. 그쵸? 예. 밤이 왔어요. 나좀 불어주세요. 도깨비가 자루 속에서 쿵쿵거렸어요. 말뚝이는 못 들은 척하고 잠자는 신용을 했어요. 나쁘다. 이렇게 다 나왔으면 풀어줘야지.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갑자기 이가 아파오기 시작했어. 아이고야. 말뚝이는 불을 쏴주고 끙끙 안았어요. 여물 벗고 자면 돼요. 도깨비가 심술이 나서 투명스럽게 말했어요. 말뚝이는 정반인 줄 알고 엿을 보고 말했어요. 엿을 보면 더 아프죠. 역시나 화나면 혼내네. 아야, 이거 더 아파. 말뚝이는 아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상하다.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약초를 꺼낼게요. 약초 도깨비가 심심을 떼고 말했어요. 말뚝이는 할수 없이 자루를 풀었어요. 깔깔깔 바보 같은 말뚝아. 이가 아픈데 왜 엿을 먹니? 물을 갈거나 마늘을 구워서 물어야지. 그래도 아프면 이를 빼야지. 도깨비는 말뚝이를 실컷 놀려주고 달아났어요. 그니까 나쁜 짓해서 진짜 도망가네요. 도깨비가요? 도깨비가 나쁜 게 아니죠. 아니, 나쁜 짓해서 이 말뚝이가 나쁜 짓해서 막 시키고 막 그러니까 그다음에 화내서 나쁘게 했네요.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그렇잖아요. 오늘은 하여튼 이거 한대. 어땠나요? 어땠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봐요. 좋아요? 남겨주세요. 하여튼 빠이.